예. 편지 주세요. 편지 뭐요? 날려요. 네, 갈고요. 아, 갈고요.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이 와주신 분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생일을 뜻깊게 보는 것 작년 빼고 또 몇 년 만인 것 같아요. 예. 해마다요? 네, 해마다 맨날. 아니, 해마다는 좀 그렇고요. 팬미팅은 많이 할 거예요, 이제. 정말로. 제가 약속을 계속 못 지켰죠. 팬미팅 꼭 합니다 해놓고서 못한 이유는, 저희 뭐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, 하려고 너무 여러분들한테 더 이제 좋은 거를 이제 드리고 싶고, 또 좋은 무대에서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,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시간이 많이 이렇게 딜레이가 돼서 여러분들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. 앞으로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할게요. 네.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네. 그리고 아까 어제과 늦은 고백 들으셨죠? 네. 80, 90% 거의 됐고요. 이제 좀만 있으면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. 노래를 함으로써 한번 겪어야 되는 그런 시련이 지금 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는 2010년에는 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고,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도 계획이 있으니까 물론 많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힘들 것 같은데 우리 팬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, 요즘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영화 배우. 그리고 집 앞에 항상 이렇게 와주신 우리 팬들도 있고, 멀리서 못 오고 이렇게 계속 격려해주시고 하시는 팬분들한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. 못 오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, 항상 건강하시고,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. 후회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준비를 나름 한다고 했는데, 뭐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는데, 앞으로 더욱더 더 재밌는 그런 팬미팅을 더 구상을 해서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댄서들도 그렇고, 우리 매니저도 그렇고, 코디들도 그렇고, 다들 우리 여기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. 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. 이렇게 팬들도 좋고 이렇게 주위에 계신 분들도 너무 다 좋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. 다 그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고 가지마! 아웃! 하겠습니다. 아~ 다 같이 부를게요. 저는 심하게 안 할 거예요. 뭐 할 건데?